네가 죽게. 같이 가자니까. 치사하게 혼자 가냐? 하루 전. 아니었어, 김신호. 뭐가 아니야? 김신호가 아니었다고. 널 죽겠다며. 네가 준 증거로 김신호를 경찰서에 데려가는 사이에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살인을 시켰어. 그리고 여기로 와서 김신호를 죽였어. 그게 무슨? 널 죽인 범인이 죽인 것 같아. 너랑 완전 똑같은 방법으로. 대신 이번엔 자살이 아닌 타살로 수사가 진행됐어. 결국 용의자가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었지. 잠깐만, 근데 왜 계속 김신호를 죽인 거지? 가만히 없으면 자기 대신 범인을 내 생각엔 아마 김신호를 시한폭탄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. 애초에 김신호가 없었다면 경찰이 살면서 사건을 죽게 사라져야 했겠지. 또 어떤 진술을 할지도 모르는 것 같아. 그럼 언제 다시 여기 온 거야? 범인을 과거로 와서 똑같이 이런 것 같다면 분명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학교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을 거야. 이명 소리. 언제 울릴지도 모르는 이명을 범인은 몰랐을 거야. 분명 실수했을 가능성이 커.